여기가 우리 양심이죠. 대학에서는 양심을 뭐라고 불렀죠? 명덕. 네. 대학식으로 가볼게요. 대학식으로 설명해. 명덕입니다. 우리 안에 명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영혼육으로 치면 0이죠. 여기가 혼. 제일 바깥을 6이라고 했을 때. 예. 오늘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고 할게요. 0, 혼, 제일 바깥을 6이라고, 감싸고 있는 걸 6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0을, 예. 기독교에서 영 그러는 거를 우리 지금 유교에서 명덕이라고 불렀다는 거. 노자도 똑같아요. 유교랑 그 노자 사상 똑같아요. 노자가 공자님 선생님이기 때문에 노자는 이 명덕을 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묘한 덕. 현묘하다는 건 세상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묘하다는 건 세상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게 아니에요. 절대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묘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 있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노자에 그렇게 나와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가 현덕이라는 거예요. 그 현덕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울한 정치 얘기했더니 좀 깝깝하시죠. 그러면 혼의 영역이 깝깝한 겁니다. 혼이. 혼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각, 예, 감정, 예, 오감. 이 오감은 이제 육체랑 함께 작용하죠. 육체를 통해 작용하죠. 근데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은 사실 혼이죠. 생각은 또 둘로 나눠요. 지성적인 작용과 의지적인 작용. 뭐 하고 싶다, 땡긴다 하는 거랑 판단하는 거.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는 거.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몸뚱이 영혼욕을 갖고 계시다는 거는 지금 이런 구조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 이 철학 공부를 하는 거고, 대학이라는 책도요, 정치인이 되려면 이걸 잘 활용하는 철학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안 되고 올바른 정치 할 수 없다. 플라톤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동양의 대학은. 자, 이해되시죠?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랑 동양의 대학이라는 책은 다 그대로 연결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명덕이라고 불렀다는 게 재밌죠. 명덕. 자, 이거를 인도식으로 말하면 인도에서는 공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공. 혼과 육이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한 자리를 공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양에서는 명덕이니 현덕이니 하고 덕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다르죠. 느낌이 이거예요. 이 안에 이니에지의 예, 사랑, 예,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의 덕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덕이라고. 텅 빈 것 같죠?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 지혜와 자비와 능력이 꽉 찼다는 거예요. 덕이. 전지전능 사랑의 하느님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텅 빈 하느님이 아니라. 인도는 이 텅 비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걸 좋아하고 동양에서는 여기서 예, 이니에지가 나온다는 걸 강조하고 서양도 거기에서 진선미가 나온다는 걸 강조해요. 진선미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철학도 결국 대승불교에서 어떻게 이게 이 공이 단순한 공이 아니라 이 안에 육바라밀이 육바라밀의 덕이 꽉 찼다는 육바라밀이 요즘 제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말들이 있어요. 이걸 동양에서 이걸 오덕이라고 했어요. 오덕. 진짜로 선비들 문집에서 오덕이라고 불러요. 오상이나 오덕, 이내의 신을. 근데 오덕이 요즘 오타쿠를 의미하잖아요. 육바라밀을 한문으로 하면 육덕이에요. 육덕. 십바라밀은 십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쓰고 싶은데. 왜냐하면 바라밀이라고 하면 인도말이잖아요. 한문으로 표현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우리식이라는 게 꼭 뭐 한글은 아니지만 이 한문으로도 이렇게 유교 개념들하고 일치시켜서 이해하기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아 예, 요즘 그런 의미들이 다 그렇게 좀 범상하게 예, 좀 상스럽게 쓰여가지고 상스럽게가 아니라 상스럽게 쓰여서 그럼 사실 육바라밀이 뭔지 이해하시는데 좀 육덕이에요. 여섯 가지 덕이 그러니까 공 안에 여섯 가지 신묘한 덕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요. 공이 보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베풀어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계율을 지켜 유혹을 이겨내서 계율을 지키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에요, 힘. 사랑과 힘, 그런 사랑, 그런 힘, 반야라는 지혜,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고, 보시는 이제 사랑까지 포함해서 그 능력이면서 사랑이죠. 뭐 나머지 것들도요 다 결국 능력이에요. 인욕이라는 건요 참아내는 능력, 그 힘을 갖고 있던 정진력, 정진하는 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심을 끝까지 구현하는 힘이 우리 참나 안에, 공 안에 들어있다는,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힘, 욕심에 물들지 않고 항상 욕심에 벗어나 있는 그 선정력을 갖고 있다는 참나 자리. 저 여섯 능력을, 저게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이 성령 자체고 성령이 우리한테 주는 열매가 저 여섯 가지 덕을 줘요. 이 누구한테 주죠? 혼한테요. 이 명덕이 혼한테 선물을 주는 거, 이걸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이니 갑이니 하는 거예요. 열매니 하는 게 이 안에 씨앗으로 있던 게 혼을 통해서 발현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부르는 느낌은 뭐죠?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열매가 여기서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디서 맺혀요? 혼에서요. 영은 뿌리기 때문에. 잠재력이라고요. 잠재력. 사실은 잠재력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이미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사랑, 완전한 지혜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하고 참나랑 하나가 되는 순간, 양심과 하나가 되는 순간 거기에 어떤 문제도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겨요. 혼의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생각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아요. 판단도 시원찮고 뭐 좀 해보자 양심하자 하고 진리를 캐자 하고 인터넷 켜서 꼭 엄한 데 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 사귄다더라 뭐 어쩐다고 충격 뭐 이런 데 가 있단 말이에요. 학당 강의 들으려고 유튜브를 딱 켜서 딱 켜려고 하니까 막 뭐 충격 막 극혐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오 그러면 또 보게 절대 보지 마시오 하면 한번 봐보고 싶고 자극적인 거에 너무 약하죠. 의지력도 약하고 지성도 약하고 감정도요 희노애락 조절이 안 돼요. 오만 돼서 너무 막 흥분해 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우리 이제 또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들이 그렇게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이 오감을 실제 쓰는 거에 있어서도 절제가 잘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실존입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 감정 오감 바로 잡히면 여러분이 이 몸을 통해서 사실은 그 진리를 다 구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덕의 화신이 돼요.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화신이라고 해요. 아바타라고 하죠. 양심의 아바타가 될 수 있어요. 혼과 육이 양심의 뜻대로 굴러가면 양심의 아바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바타가 화신입니다. 화신이 될 수 있어요. 아바타가 인도말이죠. 인도 화신. 신의 화신. 신의 화신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신의 화신을 아바타를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죠? 성자요. 성부의 분신이라고 해서 예, 성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성자. 예, 이해되시죠? 불교에서는요. 보살. 예, 불성을 지닌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 다른 말로 성자에 상응한 말이 불자. 불성의 자녀죠. 불성의 분신. 그러니까 불성은 눈에 안 보여요. 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보이죠? 저 보이시죠? 생각, 감정, 오감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럼 저는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을 진리를 위해서 쓰면 저는 불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보살이 되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바타. 신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신이 있다면 신이 옳다고 할 걸 옳다고 하고 신이 하고 싶은 걸 의욕해주고 이게 제일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신이 원하는 걸 의욕해주고 이 내 감정을 사사롭게 쓰지 않고 이 아버지 뜻대로 감정을 조화롭게 쓰고 오감을 아버지 뜻대로 이 오감을 쓰면 우리는 찰나라도 우리는 성자가 돼요. 찰나. 저희는 찰나찰나 하자는 거예요. 올해는 못 해요. 그러니까 찰나찰나. 금방 의지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럴 때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중생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자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에요.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의지를 냈더라도 찰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방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다시 돌리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지 어떻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제가 장담하건데 죽을 때까지 그러실 거기 때문에 이런 일로 좌절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일상사로 아셔야 돼요.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그냥 데려다 놓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가면 데려다 놓고. 고수는 이러면 나가면 데려다 놓으면 고수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항상 여기 있게 만들면 고수. 하수는 나갈 때 이제 나간 거 가지고 타박하다가 더 멀리 가요. 아까라도 돌아갈 걸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수예요. 자, 이게 타예요. 정말 성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그 광고, 금연 무슨 그 상품 광고 되게 딱 좋아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려다가 딱 참았어요. 이것도 금연이라는 거예요. 방금 참은 그것도 금연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한 생각이 딱 사적으로 작용하려고 하는데 우주적인 주권자로서 육바라밀 법의 의거에서 마음을 인위의 지신의 의거에서 명덕의 이 명령대로 마음을 딱 추스렸다.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그럼 여러분 찰나지만 여러분이 과연 이 성인으로서 유교에서 말하는 어떤 성인의 모습을 그 순간 한 거예요. 훌륭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 하셔야 됩니다. 찰나. 다시 돌아간 거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나는 성스러운 모습을 내가 할 수 있는 스킬을 얻었다는 거죠. 만족하셔. 이대로만 내가 계속하면 죽을 때까지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자, 좀 유불기를 좀 섞어서 해봤습니다. 유불선기. 그렇죠? 기독교, 도교, 불교, 유교 다 하나다. 요거 하나만 아시면 다 통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양 예전에 선비들 받아가지고 정치인을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군자 보살을 안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 양반들한테 정치를 원래 맡기면 안 돼요. 군자 보살 아니면 맡기면 안 돼요. 무조건. 무조건 맡기시면요. 사기 당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처지가 돼보세요. 양심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당선되려니까 양심 얘기를 했어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좀 사기칠 수 있는 거죠. 결혼한 뒤에 그걸 진짜로 진지하게 요구해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도 해 라고 생각하는 너도 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질투하냐? 부럽냐? 전혀 관점이 달라요. 부럽냐? 양심 얘기하던 사람만 뭐 되는 거죠. 전혀 논리가 다르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겉은 멀쩡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봐도요, 진짜 양심 연구한 사람처럼 보일만하게만 해요. 진짜로. 제가 놀린다니까요. 저건 진짜로 막 연구한 사람 같아요. 철학을 한 사람 같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귀신같이 갖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좀 신통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진짜처럼 보이게 위장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가 봐도 바로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국민들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니까 리더들만 대학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민 전체가 해야 돼요. 기본적인 소양 갖춰야 돼요. 왜냐, 이제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군자를 뽑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왕이 뽑아줬죠. 이제는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고 싶죠? 힘드시죠? 그냥 군주제로 가는 게 낫겠다. 괜히 주권 받았다가 괜히 우리만 욕먹고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배울 건 배웁시다. 고대부터 정치인은 무조건 양심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확고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명덕을 끌어다 쓰지 않고서는 절대 양심의 열매가 그러니까 뿌리가 양심에 안 박혀 있는데 어떻게 양심의 열매가 그 나무에서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수확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뿌리가 양심에 안 박힌 사람들을 뽑아놓고 양심의 열매가 수확이 안 된다고 한탄한다는 거죠. 이거 심각하다. 자, 이게 대학이랑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대학 얘기만 좀 잠깐 하고 가는 겁니다. 대학이랑 어떻게 되냐면 대학이란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자. 펜이 지금 파란색이 잘 안 보여서 색깔을 좀 화려하게 못 쓰네요. 경물치지. 사물을 연구하면서 옳고 그름을 연구해서 지혜를 이룬다. 그게 지성의 영역 아닙니까? 자, 명덕.
우리 안에 있는 인위예지의 그 광명한 덕을 다시 밝혀내려면 지성이 어떻게 명덕을 담죠? 지성이라는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는 혼 중에 지성이라는 그릇이 명덕을 담아내려면요. 있는 그대로 진실을 진실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맞다 아니다. 그래서 사물을 연구해가지고 본질까지 파헤쳐서 지혜를 이룬다가 지성이 명덕을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의지는요. 정물치지 다음에 뭐 있죠? 성 정성스러울 성자 써서 성의. 예, 항상 말을 이루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다고 선악을 판단했으면 선을 끝까지 의지 의욕하라는 거예요. 의지가 명덕을 담아내는 방식은 선을 끝까지 의욕해 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심으로 선을 원해 주는 게 성의입니다. 그러면 감정에서 어떻게 되죠? 정심. 예, 마음이 감정이 올바르게 희노애락이 균형을 이루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작동. 아까 제가 희노애락이 균형을 정당한 분노도요. 희노애락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당하지 않은 성까지 가버려서 그래요. 정당하게 시작해요. 다들. 양심에서 시작해요. 근데 멀리 가요. 사람들은. 거기에 사심을 자꾸 보태기 때문에.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뭐 좀 해보려다가 결과가 보면은 아주 엉망인 경우들은요. 가다가 변질됩니다. 정심을 잃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오감이라는 건 몸뚱이죠. 그 다음에 정심. 그 다음 뭐죠? 수신. 몸뚱이가 닦인다.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감의 사용이 다 이렇게 절제를 이루겠는데 양심에 맞게 행동, 즉 행동하게 된다는 것은 몸, 이 몸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명덕을 담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잖아요. 개인 수신은. 수신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요? 제가, 가정에서는 제가, 나라에서는 치구, 천하에서는 평천하. 이게 답니다. 가족, 나라, 천하. 예전 같으면요. 국가는 각 제후국들 말하고 천하는 천자국이니까 중국이 천하고요. 중국 안에 있는 제후국들이 국가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우리나라가 천하고 지자체들이 국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물치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그런데 요즘 같으면 이제 세계화 시대잖아요. 지구촌 시대에서는 이 개념을 더 크게 잡을 수 있죠. 국가단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지구 전체 이렇게 천하를 지구 전체로 확장해서 보시는 게 좋죠. 자, 다 뭐 했죠? 영혼육에서 영의 뜻대로 혼과 육을 경영하는 팁이 이 팔조목입니다. 이걸 팔조목이라고 그래요. 팔조목. 팔조목은 삼강령으로 요약돼요. 삼강령은 뭐죠? 세 가지 강령. 이거 보면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은 이게 숙이죠. 나를 닦는 거죠. 제가 치고 평천하는 치인이죠. 남을 닦는 거죠. 두 개죠. 두 개로 나뉘죠. 그러니까 삼강령은 첫째 나를 닦아야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광명한 덕을 다시 온전히 내 몸에서 밝히는 데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광명한 덕을 온전히 밖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제 내 몸에서 명덕을 소화해내는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양심적으로 살 수 있게 새롭게 하게 도와주는 데 있다. 숙이친 2강령이죠. 마지막 3강령 양자가 최선의 경지에 나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지어지선 지극한 경지에 머무르게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최선이 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대학의 건학 이념은 3강령에 들어있습니다. 숙이친 그리고 둘 다 최선의 모습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최선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 궁극의 최선의 모습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이에요. 자, 이 나라에 지금 적용해보죠. 이 나라 정치인은요. 철학 공부를 통해 대학을 지금 대학 가셔서는 이런 공부 못 배웁니다. 지금 고대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지 지금 대학에서 이거 안 가르쳐요. 지금 그러면 이제 공부 못 하느냐? 아니죠. 홍의각당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홍의각당에 오셔서 그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사이버 대학 다니는 기분으로 제 유튜브 강의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제 우리 홍의각당의 모든 컨텐츠는 다 이 대학을 고대의 대학에서 가르치던 거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가르치려고 만든 거니까요. 즉 숙이친 자신의 양심을 밝히고 그 양심을 가지고 이웃과 주변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데 있다. 이게 대학이라는 학교의 권학 이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길러내고 싶은 인재상이 우리가 말한 양심 지킴인데, 즉 군자인데, 이 군자는 어떤 존재죠?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그러니까 첫째가 자신의 양심을 밝혀야 돼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가정도 나라도 천하도 절대로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 판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정치인이나 저기 문제 있는 세력들은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 판단이 잘못되어 있어요. 철저히 자신의 편견을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악 판단을 바로 잡아놓으면, 보세요. 인간은요, 이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맞게 선악 판단만 해놓으면, 선을 의욕하게 돼 있고, 악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돼 있고, 몸가짐이 절제를 이루게 돼 있고, 가족한테 잘하게 돼 있고, 나라에 등용되면 국민을 잘 다스리게 돼 있고, 천하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명덕에서 시작돼요. 이게 명덕을 발현한 것뿐이에요. 원래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을 발현한 것뿐이기 때문에 대학의 첫 번째 강령이 사실은 이 전체가 명명덕이에요. 내 양심을 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양심을 발현한 거고, 다른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른 분들 양심까지 각성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명명덕 하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누면 명명덕과 이 치인을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나와 남의 입장을 두 개를 나눠보면, 그리고 이제 삼박자로 설명해보면 둘 다 잘 되는 게 또 삼강령의 이제 마지막 강령으로 붙는 거죠. 대학 강의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대학 전부예요. 이 대학의 구조는 머리에 넣어갖고 다니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선비학교, 군자학교에 다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 유튜브나 다른 고전 강의,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고전 강의도 들으실 때 항상 이 구조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이 강의를 듣고 선악 판단을 더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내 숙이 치인의 팁을 더 얻겠다. 이런 관점에서 살아가시면, 요즘 프랭클린 그 플래너 이런 데 보셔도요, 거기 다 똑같아요. 거기 체크하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개인 차원부터 지성, 뭐 감성, 뭐 또 뭐죠? 몸가짐, 가정, 뭐 회사에서 자기 역할 제대로 하나 다 체크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똑같아요. 대학이 또 정밀해요, 오히려. 대학은요, 영성 관리까지 시켜요. 영성. 요즘 또 영성이 유행하니까 영성도 많이 넣습니다만은, 영성, 고대부터 영성부터 시작해요. 영성, 지성, 의지, 감성, 오감, 예. 그리고 가정, 예, 사회. 이렇게 대충 치국이나 평천하는 이제 사회로 놓고 보면 다 들어오죠. 이 관리를 꾸준히 매일매일 해나가는 분이 군자고 선비예요. 이게 그 찰나찰나, 그러니까 내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 금연도 왜 그런 광고가 나왔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하던 강의 때 하던 얘기잖아요. 한 번 참는 것을 되게 의미 있게 하시라고요. 왜냐, 오늘 담배를 참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까지 생각하면 어차피 내일 필 텐데, 내일은 질 텐데, 오늘 겨우 이겼지 이 욕망을. 내일은 이긴다는 자신이 없는데 거기까지 생각하면 오늘 또 무너져요. 그럴 바에 오늘 피자가 돼요. 어차피 내일 필 텐데 오늘 피자. 자,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많이 드렸잖아요. 즉 오늘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양심 51% 이겨내는 것만 신경 쓰셔야지, 내가 이런다고 이 나라가 양심 51%가 되겠는가, 나 또한 내일 또 양심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는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핍박하면 잘하던 양심의 싹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만 신경 쓰시라. 이러기 위해서 몰라 괜찮아를 제가 지도해 드린 거예요. 몰라 괜찮아를 엄청 해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잡념들을 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몰입을 해야만 이 상황에서 멋진 작품 만들어냅니다. 내일 놓으시더라도 멋진 작품 오늘 만들고 놓으셔야죠. 내일 망가지더라도요. 아니, 유명한 ESC 같은 작가가 매일 명작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이분 한 작품 쓰고 나면요, 또 한 몇 년 쉬어요. 충전의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양심 전문가로서 양심 작품을 만드신다면요, 오늘 멋진 작품 만들고 좀 쉬세요. 개콘 보고 좀 쉬세요. 그랬다가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아주 무너지지만 말자 하는 정도로 양심을 관리해 가시면 매일매일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지금 양심 노트에 여러분이 만든 양심 작품 뒤에 쓰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승리했던 역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힘들 때 승리했던 역사 목록만 쫙 봐도 내가 그래도 꽤 이겨내고 있었잖아 하는 거기에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관리할 때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승리하시고 좀 쉬세요. 어떻게 전투를 계속해요. 이게 작품 하나 만들었으면 쉬세요. 가족을 위해 뭔가 내가 한 것 같으면 뿌듯해하시면서 쉬세요. 쉬었다가 막말만 하지 마시고 가족이랑 쉬어. 좀 양심적인 게 좀 힘들더라도 좀 버티시다가 또 한 번 또 멋진 작품 만들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우주는 계속 밝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분들로 인해. 근데 막 불가능한 조건을 자기한테 걸어요. 성인도 아니면서 매 순간 막 양심적으로 살기를. 근데 그게 매 순간에 집중하는 말이면 좋은데 계속 그래야지 하면 힘들어져요. 매 순간순간에 몰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이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 먼저 걱정하면은요 못해요. 어차피 내가 좀 이따가 안 할 것 같은데 끊어질 것 같은데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실전 팁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살도다. 자, 이 페이지 3번 할 차례죠? 되죠? 학교가 설치됨의 광대함이 이와 같으며 대학이란 학교가 이런 취지로 설치됐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기술의 단계와 항목의 상세함, 8.5을 말합니다. 8.5에서 정확히 보세요. 8.5에서 여기서 물건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은 철 뿌리까지 캐라.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실전 팁이. 대상을 뿌리까지 캐라. 지혜를 꼭 이루어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막연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덕을 밝혀라 라고 처음에는 막연히 얘기해놨어요. 명덕을 밝혀내라. 양심을 온전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구현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경물. 연구할 격자입니다. 뿌리까지 캐다는 격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되는 것들이 다 물건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꼭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말해요. 어떤 대상이건 여러분이 연구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는 뿌리까지 캐라.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까지 캐라. 그리고 반드시 지혜를 이루어라.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확고한 견해를 만들어야 지혜입니다. 그것도 자명한 견해. 자명한 견해를 못 얻으면요. 다시 그 대상을 만났을 때 판단을 또 못 해요. 또 당해요. 그래서 금연할 때 당하는 게 금연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이유가 이게 분명히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나쁜 놈 같아요. 나쁜 놈 같은 생각이 강할 때는 이겨내요. 내일 만났더니 이 친구가 또 도움이 되는 친구 같기도 해요. 금연을 해서 또 얻는 이익도 있잖아. 그러면 또 합니다. 이게 판단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확고하지 못하다는 건요. 결국 여러분 실천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판단이 확고하지가 않아요. 이게 옳다라고 밀어붙일 때는 꼭 그럴싸한데 자고 나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꼭 그게 옳을까? 어제 건강기사를 봤을 때는 커피 마시면 죽는다. 그래서 딱 어제는 끊었어요. 하루. 근데 오늘 일어났더니 딱 마셔봤더니 이렇게 맛있는 게 그럴 리가 하면서 다시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기사가 있어요. 커피 마시면 암을 뭐 예방한다. 그렇지. 이게 결국 사실 우린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몰라요. 이 건강에 어디까지 득이 되고 어떻게 실이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계속 이런 정보에 휘둘리면서 우리 욕망과 정보에 즉 편견과 이 욕심에 휘둘리면서 계속 일일비하면서 가고 계시다 보니까 정확히 이걸 끊어야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정보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어요. 서로 좀 합의 좀 보고 얘기하지. 또 오늘은 고기 먹으라고 했다. 내일은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 날은 또 고기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해서 그것만 봐도요. 사물을 정확히 연구해서 확고한 자명한 견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런 견해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양심적으로 확고하게 양심에 맞게 자, 여기서는 단순히 사물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결국은 선악 판단을 잘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 어떻게 살지까지 판단해야 되니까요.
과학자면 그 사물에 대해서만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철학자 키우는 데죠. 철학자는 뭘 연구한다고요? 일반 개별 사물의 단순한 보편법칙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그 사물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보편법칙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철학자는 달라요. 철학자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 그 단순한 대상이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나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악관이 있어야 돼요. 할지 말지요. 할지 말지, 할지 말지. 철학자니까. 그것도 양심의 근거에서 할지 말지. 이 전문가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TV에 유명한 머리 좋은 분들이 있죠. 오늘은 되게 맞는 얘기를 해요. 내일은 황당한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정말 양심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음날 보면 TV에 나와서 황당한 얘기를 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한 사람 뇌에서 어제 분명히 그렇게 자명했던 사람이 오늘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람은요 선악관이 확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하고 이해관계가 맞을 때는 양심적으로 보이고 안 맞을 때는 황당해 보이는 거죠. 머리는 좋아서 또 이 논리적으로 막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욕심꾼이 어느 날 또 방송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할 말만 조금 해주면 이미지 금방 세탁합니다. 사람들은 또 금방 잊어요.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또 바로 황당한 얘기를 또 하고 황당한 짓을 저질러요. 보고 또 아유 속지 말자고 또 정색하고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은 일관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인지 진짜로 확고한 양심의 입장에서 선악 판단을 하고 있는 정치인인지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지성적 판단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걸 구현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지 선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력이 있는지 그리고 희노애락 조절을 그 양심대로 해가는 사람인지 정의감이 아무리 넘쳐도 본인 감정 조절을 못하면요 이게 결국 또 상처를 주고 끝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다 지금 정치인의 덕목이죠 실제로 수시는 이제 몸 차원에서 말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양심적인지 실제로 행동거지가 양심적인지 가정에서 양심을 구현하는지 본인은 했다 치고 가족들한테 양심적으로 대하는지 밖에선 군자인데 집에선 폭군인 경우 많습니다. 저희 특히 이렇게 수련 모임 하시면 다 여기 와서 명상하실 땐 다 여러분 대자 대비해 보이세요. 근데 문제는 가족들한테 과연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놈의 마음 공부는 10년을 해도 왜 나아지질 않는데요? 이런 말 듣기가 쉽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렵다. 가족한테 잘하는 거 특히 어렵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밖에 나가서는 점잔을 떨 수 있는데 가족한테는 힘들어요. 점잔 떨기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기대치도 높고 밖에 사람들한테는 기대를 덜 하는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인데 이 사람들은 안 볼 수도 없는 관계인데 기대치도 높고 점잔 떨기도 힘들어요.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가식 없이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관계 맺기가 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 이런 거 잘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잘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느냐? 양심 전문가는 가정에서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건 능력만 본 거고요. 양심 전문가 관점에서는 가정에서 못한 사람이 밖에서 양심적으로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잔을 떨어주는 거지 내 가족한테도 양심적으로 안 대하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양심적으로 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양심 관점에서 이게 이해해야 말이 됩니다. 안 그러면 밖에서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데 집에서는 쓰레기예요. 그럼 요즘 오히려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을 더 띄워줍니다. 역시 나쁜 남자가 이제 나쁜 남자의 시대야 하면서 인성이 더러운 사람들을 능력이 출중하다는 이유로 띄워줘요. 왜? 그게 자본주의의 이득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요, 물건들을. 그런데 양심 전문가 관점에서 보면 그냥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는 쓰레기죠. 다만 쓰레기가 공을 세워서 좀 감안해 주는 거예요. 워낙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좀 그런 인성의 더러운 부분을 감수하고 봐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군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인인데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인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재능은 좀 살렸을 만한 게 있다. 요 정도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양심 전문가를 우리가 판별할 때는 달라요. 가족한테 하는 것부터 봐야 돼. 밖에서 하는 거 봐서 사실 몰라요. 가족한테 숨김없이 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 수준이 더 나옵니다.
밖에서 저도 점잖죠. 근데 저희 가정에서 하는 거 보면 막 깜짝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와이프가 어디 가서 막 솔직한 얘기 할까 봐 겁나고 막 뭔가 은근한 두려움 같은 게 저도 있는 거 보면 어렵다는 게, 가정이 더 어렵다. 막 밖에서 했는데 그 막 아들, 딸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제가를 안 해놓고 여기서 엄청 유능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도 실제로 유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를 뽑을 때는 은연중에 양심을 보고 있거든요. 무너져버려요. 신뢰가 확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대학은 노골적으로 양심 전문가를 이렇게 키워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정보가요. 이거 20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시 구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버리면요, 그 나라가 앞으로 문화 선진국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리드할.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주자는 고대에 중국에 이게 이루어지던 시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막 유물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런 체계가 내려온다는 것만으로, 고대에 이런 학교가 있었고 이런 가르침이 내려온다는 것만으로 주자는 고대에 이런 문화가 융성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가 이렇게 광대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 학교에서 배우는 항목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졌다면, 지도가 됐다면, 그리고 그 가르치는 바가 또한 모두 사람의 임금이, 결국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은 사람의 임금, 정치인 중에 제일 이제 꼭대기가 이제 천자죠. 천자가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것들의 뿌리를 둔 것으로, 허황된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들은요, 보세요. 천자부터 선악 판단을 해서 선을 의욕하고 자신의 감정 추스리면서 신하들 대할 때 뭔가 좀 잘해서 자기 그 임금의 가족들부터 잘 거느리면서 실제로 국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사람의 임금이 몸소 실천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다 하고 구현하고 마음으로 체득한 것들에 뿌리를 둔 것으로 백성의 일상생활에 떳떳한 법도 바깥에서 구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임금이 몸소 몸과 마음으로 구현하는 것들의 뿌리를 두고 있고, 아주 실질적인 학문이라는 겁니다. 허황된 학문이 아니고 이거는요, 뭐에 대항하고 있냐면 불도에 대항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주자가 그 당시 불도랑 싸우고 있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 도교는요, 허황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반이니 정토니 뭐 신선세계니, 그게 아니라 임금이 실제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구현하는 것들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게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양심의 보편법칙, 떳떳한 법도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 즉 일반인이면 다 사실은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양심적으로 살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속에 다 그 답이 있는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 삶 밖에서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진리가 다 있다. 일반 범부 중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 다 그 답이 있고, 그 답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은 그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었고, 허황된 공부가 아니고 추상적인 공부가 아니고 신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었고, 배운 사람은 뭘 배웠느냐? 자, 요거 하나 더 그려야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자, 우리의 명덕 안에 새겨져 있는 저 이니에이지의 그 정보들은요, 똑같은 동양에서는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똑같이 리라고 불렀습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로고스라고 불렀고 불교학자들은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다르마에도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어요. 현상계 안에서 작용하는 다르마, 로고스 원리는 제가 보편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에 상대하고 있느냐? 보편법칙이라는 것은 현상계에 존재하는 개별 사물들 안에 관통하는 법칙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보는 것은 다 개별적인 펜일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편법칙을 우린 추출해냅니다. 펜이란 어떤 물건이다. 그렇죠. 펜이란 뚜껑 열고 이걸로 뭐죠? 뭐 뚜껑이 없어도 되지만 그 쓰는 뭐 글씨를 쓸 수 있을 펜이다. 이 안에 뭔가 잉크나 색이 들어 있어서. 자,
그럼 개별 사물에서 보편 법칙을 우린 바로 찾아내신 거죠. 그런데 이 보편 법칙 우주에 왜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게 됐느냐?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근본 원리가 있다. 이거 하나도 8개, 이게 동양에서 근본 원리는 8개로 설명했는데 이게 다 모여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 안에 잉크를 담고 있죠. 잉크는 액체성이죠. 흐르는 성질이 있죠. 흐르는 성질을 잡아두려니까 또 뭔가 뭐 잡아두는 게 있죠. 지금 잉크를 막고 있는 그 막는 괴가, 막는 게 연못괴가 있어요. 물을 고이게 하는 택괴. 흐르는 물, 감괴. 물을 막아두는 택괴. 딱딱한 거는요. 예, 딱딱한 거는 또 이 건괴. 딱딱한 거. 또 이 부분은 부드럽죠. 부드러운 건 곤괴. 또 이것도 증발해버리는 건 또 발산하는 뭐 이런 릿괴. 그거를 또 막아서 발산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자, 이런 거 안 해요. 8개가 다 들어있어요. 동양은 이 8개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누면 둘밖에 안 돼요. 발산, 수축, 뭐 이렇게 상승, 하강, 딱딱한 부드러움, 이걸 음양으로 하면은 그거를 8개의 성질로 해놓으면 8개가 됩니다. 저장, 침투. 이렇게 막아두고 저장하는 거랑 밖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게 또 종이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침투하는 개가 이게 선개입니다. 선개. 막아두는 건 택개. 이게 개로 얘기하면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성질. 8가지 자연에 존재하는 성질을 8개라고 하는 거. 인생에도 다 그게 있어요. 나갈 때, 물러날 때, 침투에 들어갈 때, 딱 막고 있어야 될 때. 그 8개로 분석하는 거예요. 8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냥 줄이면 음양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있어요, 우주에는. 그게 근본 원리가 있으니까 이런 보편 법칙이 그 조합으로 인해 간단합니다. 0과 1이 있으면 0과 1 조합으로 수많은 만물의 법칙들이 프로그램이 가능해지죠.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근본 원리들이에요. 줄이면 0과 1. 근데 이제 요즘 양자 컴퓨터 같은 건 이제 0과 1의 중간 지대까지 막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개 같은 거죠. 음양만이 아니고 8개는 0과 1의 조합을 가지고 8개 코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우주가 다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리 보편 법칙. 그런데 자, 일반 개별 사물에 있는 보편 법칙은 우리가 과학적 보편 법칙이라고 했고요. 근본 원리는 결국 이니에지 신이고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는 양심의 원리고 이 양심의 원리를 구현할 때의 보편 법칙은 이거는 일반 그런 그 과학자들이 찾아내는 보편 법칙이 아니라 철학적인 보편 법칙이다. 즉 여기서는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 이건 선악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과학자가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선악 판단을 윤리적 판단을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정치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아무리 많아도 선악 판단 전문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양심 전문가만이 할 수 있어요. 철학 전문가.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철학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정치적 리더가 돼서 대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학문이고 일상에서 닦는 학문이고 일상을 떠나서 출가해서 닦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출가하면 공부를 못해요. 관계 속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관계 속에서 공부하되 뭘 공부하느냐. 그 본성에 갖추어진 바, 우리의 영 안에, 명덕 안에 갖추어진 본성, 이니에지 신의 근본 원리를 배우고, 공부가 이게 다예요. 한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본성이, 그 본성에 갖추어진 바와 그 직분에 마땅한 바. 따라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공부하는 것밖에 아니라, 이게 철학자가 할 일입니다. 철학 수업은요, 우주의 근본 원리, 0과 1 차원의 우주의 근본 원리와 즉 인위의지 신 0과 1을 가지고 오행을 만들면 인위의지 신이죠. 인위의지 신의 근본 원리와 그 원리를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다양하게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죠. 다양한 결에 따라서 처신을 해야 돼요. 현실 속에서는 그걸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따라 상황은 개별적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될 보편 법칙들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어디서 연구해 와요? 자, 뿌리, 영에서 길러와야죠. 영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즉, 불교식으로 말하면, 다르마의 본성, 법성에서 답을 찾아서, 현실에서, 출세관에서 답을 찾아서, 세관법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철학자예요. 왜 제가 이제 이용어, 저용어 막 섞어 쓰냐면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의 학문이에요. 하나의 학문. 이거, 장담하건데, 앞으로 나올 종교도
저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존 모든 종교가 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 년, 이만 년 뒤에 새로운 종교가 나오고 새로운 철학이 나와도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정치인들은 뭘 알아요? 내 본성의 우주가 어떻게 살아라 하고 프로그램을 해놓은 리니에이지 신의 근본 원리를 알고 현실에서 그 프로그램대로 후천적인 또 프로그램들이 있죠. 후천적으로 이 리니에이지 신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식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안에 리니에이지 신의 명령이 있다는 걸 알고 후천적으로 그래서 양심 노트를 써가면서 자명한 건 하고 찜찜한 건 안 하는 거죠. 영과 일을 자명 찜찜으로 이해해서 자명하면 하고 찜찜하면 안 하는 삶을 현실에서 영과 일의 무수한 조합이 있어요. 찜찜, 자명, 찜찜.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 상황에 항상 자명이 우위가 되게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은 양심의 신호대로 사는 게 되죠. 그게 그냥 어렵게 표현하면 여러분 본성에 있는 리니에이지의 원리를 알고 밖으로 리니에이지의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양심 성찰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건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각자 노력하여 그 힘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예전에 리더들은 이것만 공부하니까 엄한 걸 추구할 필요가 없죠. 신선되길 바랄 필요도 없고 이 정토 가려고 극락 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정치를 통해 끝없이 도를 표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 높게 해요. 여러분 정치가 그대로 진짜 인간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식을 최소한 방식을 정치라고 본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만 인간은 인간이 된다고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닦는데 정치를 벗어나서 즉 출가해가지고 인간 세계를 떠나서 도를 닦는다는 발상을 애초에 버려라 하는 오히려 정치 요즘 말로 하면 올바른 주권자가 되는 게 진짜 그게 인간의 도를 닦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 시대에는 보살되고 싶으시면 출가를 하지 말고 출마를 하셔라. 출마해서 국민을 위해 진짜 봉사할 때 보살도지 저기 숲에 가서 자꾸 이렇게 다람쥐와 새와 벗하면서 보살도를 닦으신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다람쥐 새랑은 육바라밀이 잘 됐는데 인간이랑은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요? 놀라운 게요. 부분적 자명함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게 지금 여러분 기사 한번 보세요. 고양이가 학대당했다 그러면요 그 인간 죽여버려라고 달립니다. 정상 상태가 아닙니다. 그분들 좀 치료받으셔야 돼요. 양심 성찰 좀 하셔야 돼요. 즉 동물이 학대당한 거에서는 엄청난 감정이입을 하는데 인간한테는 못해요. 아, 저는 인간한테도 잘합니다라고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분의 언행을 보면요 달라요. 동물한테 하는 거랑 인간한테 할 때 동물한테 더 해요. 그 양심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이신 거지 여러분이. 양심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다니까요. 우리 와이프랑 뭐라고 불러야 할지 강의 때 갑자기 얘기하는 아내랑 다 어색해서 세월호에 고양이가 있었어야 됐다. 세월호에 동물들이 많이 있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요 부분적인 측은지심에 너무 빠져가지고 되게 제한된 존재에만 측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요 보편적인 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나 자기 새끼한테는 엄청난 측은지심을 발휘하죠. 측은지심, 내가 측은지심은 좀 하지라고 다 모든 어머니는 생각하실 거예요. 문제는 옆집 애기한테 얼마나 측은지심을 발휘하느냐죠. 그게 양심이냐 욕심이냐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은한 감정만으로 양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보편적인 측은함이 아니면. 그쵸? 그래서 막 집안이 컵만 부서져도 막 애틋하고 막 우리 컵 어쩌다가 다쳤냐고 하는 분이 와 그럼 남이 볼 때는 야 컵한테까지 저러면 저분 성인 아니냐 근데 밖에 나가서는 막 이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 아니면 가족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있다 컵 깬 가족을 막 지잡듯이 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야 이 한 면만 보면 야
저 컵에까지 감정이입하시는 저 성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러랴. 근데 컵에다가만 감정이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요 정확히 알기가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닦는 거지만 또 잘 닦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워서 출가하는 거예요. 아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모든 걸 떠나서 그냥 공의 세계에 좀 푹 빠져보고 싶다. 예. 그래서 출가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왜 출가가 옳지 않은가? 그러니까 출가 자체가 다 옳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왜 출가의 그 보살도가 왜 출가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가? 왜 원효 스님은 환속을 했는가? 그게 이 속세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출가라면 방편상 출가니까 그건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진목 스님은 출가해서 또 보살도를 했죠.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방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방편이 아니라 출가해야만 우리는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그거는 속세를 혐오하고 계신 거야. 그러면 자타불이나 승속이려, 진속이려, 아니 진속이려가 안 되신 거예요. 이해됐죠? 승속이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안.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유교는 그런 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송나라 때. 우리 유교는 그런 거 없다. 삶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대학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었다. 그런데 주나라가 세하자. 그럼 지금까지 주나라 얘기한 거죠. 하은주가 3대라 그래요. 이 3대에는요. 그렇게 성현들이 많이 나오던 시대예요. 임금도 성인이 나오고 신하도 성인이 나오던 시대. 현인이나. 그래서 하은주 3대를 공자도 다 그리워했고 이제 그 시대를 그 시대 중에 그 문화가 잘 펼쳐지던 때를 그리워했는데 왜냐하면 하은주라고 해도 다 또 망할 때가 있었고 폭군들 나올 때가 있었으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하은주에는 비교적으로 성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런 대학 같은 교과 과정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세하고 나니까 그 하은주 시대 3대가 끝나고 나면 뭐가 일어났죠? 춘추 전국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 진시황이 천하를 먹었죠. 이제 문화가 무너지던 시대입니다. 양심 문화가 무너지고 욕심 문화가 융성할 때예요. 그때가 되니 현명하고 성스러운 임금, 성현 같은 임금들이 안 나오고 학교 정책이 무너지고 교화가 사라지고 교화라는 건 백성들을 양심으로 지도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양심으로 교화하겠다가 지금 여러분 세종이 양심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겠다고 이름을 붙인 게 광화문입니다. 세종이 붙인 거예요. 광화문. 빛으로 교화하겠다. 그 빛이 도덕의 빛이에요. 유교에서 빛 그러면 도덕의 빛입니다. 도덕의 빛. 양심의 빛. 그게 서경에서부터 나와요. 도덕의 빛. 그래서 이 황극 진정한 임금은요. 빛이 난다고 돼 있어요. 그 빛을 백성들이 또 보고 배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이 교화, 온 국민을 양심으로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생일인 거 아시죠?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한글 쓰고 세종대왕을 스승의 날로 또 기리고 스승의 날의 모범으로 기리는 건요. 나름 이게 이런 임금 모델에 제일 맞는 양반이에요. 세종이. 세종이 5월 15일이 세종대왕 생일이에요. 별자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황소자리인가요? 5월 15일이. 아무튼 그 양반 생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나라의 임금이자 스승이자 언어까지 만들어준 창작자이자 이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유교의 되게 이상적인 임금상입니다. 그게 전형적인. 성형 같으면서 국민들 교화까지 잘하고 그 교화를 위해서 한글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교화죠. 풍속이 무너졌다. 국민들 풍속을 지켜주려고 세종대왕이 상강행실도 이런 거 뿌렸죠. 그 뿌리는 과정에서 한자로 뿌리니까 안 먹혀서 한글을 만드신 거예요. 상강행실도 보셨나요? 만화책처럼요. 한 그림에 만화예요. 상강행실도는 사실 글이 조금 써 있는 만화인데 한 그림에 그 전체 스토리가 한 그림 안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과 장소가 바뀌는 거를 그림 하나 안에 다 표현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민들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설명이 한자니까 또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자, 또 잠깐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한 단락만 읽고 쉴게요. 이때는 그래서 공자 같은 성인으로도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되니까
공자 같은 성인도 임금을 못했다는 거예요. 스승의 지위도 못 얻었다는 건요. 사실 스승이셨죠. 공자는 임금은 못했지만 스승은 하셨는데 전 국민적인 스승이 못됐다는 거죠. 대학이라는 그 학교 체제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전 국민을 교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교육을 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교육이라도 행하셨으면 미래가 더 있었을 텐데 그래서 최소한의 그 자기 제자들한테라도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퍼진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시대에 오셔서 임금을 못했어요. 왕도 못했고 스승을 제대로 자기 그 당시에 스승 노릇을 예언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셨죠. 누구한테만 했나요? 소수의 제자들한테만. 근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또 뻗어나가서 전 세계를 교화시켰죠. 그래서 당대에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공자님도 당대에는 힘들었다. 이에 홀로 선왕의 법을 취하여 외워 전하여 후세를 가르치셨다. 공자님이 그 당시에 도가 안 펴지니까 도라도 전승이라도 해야겠다 해서 예전에 있던 그런 대학의 가르침들, 대학에서 가르쳤던 좋았던 교과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전승을 해줬다. 그래서 공내니 소인이 내칙이니 이건 얘기에 들어있는 편들입니다. 제자직은 관자에 들어있는 편 이름인데 이런 여러 편이 진실로 소학의 부분이다. 대학 이전에 소학이라는 과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요것만 구분하고 쉬겠습니다. 철학 공부. 본체의 근본 원리와 철학적인 보편 법칙 배우는 것을 대학이라고 했다면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배우는 것은 소학이라고 불렀다고 말씀드렸죠. 소학이 꼭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과학이 소학이에요. 동양에서는 과학, 철학은 대학이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는 대학은 뭐죠? 옛날 기준으로 보면 소학 중에 대학교예요. 소지대. 이해돼? 소학 중에 대학인 거지 진짜 대학은 아닌 거예요. 진짜 철학 가르치는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철학과 가도 진짜 철학을 배우긴 힘들어요. 그냥 예전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배우는 거죠. 주로. 이제 또 맛은 있습니다만 철학자 되는 기본기는 배웁니다만 노골적으로 철학자를 배워 키워서 정치까지 다 정치인으로 철학자이자 정치인으로 키워내는 즉 양심 전문가로서 어디를 가서도 올바른 진리를 구현하고 법을 펼 수 있는 그런 존재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키워내는 학교는 아닌 거죠. 근데 플라톤의 철인 학교도 서양도 최초가 뭐죠? 아카데미아예요. 아카데미아가 플라톤이 만든 철학 학당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철인을 길러내죠. 그런데 플라톤 주장은 뭐죠? 철인이 정치해야 된다. 똑같아요. 거기서도 사실 정치인 학교인 거예요. 철학 학교이자. 동양의 대학도 정치인 학교이자 철학 학교이기 때문에 철학과 정치를 하나로 본 겁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면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 이 법, 로고스를 모르는 사람은 정치에 절대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면 들수록 망가진다고 돼. 땜빵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학과 대학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소학 얘기부터 한 거예요. 고대 소학에서 가르쳤던 비법들은 방금 말한 동양 그 유교 경전이나 관자의 편을 보면 남아있다. 흔적이. 근데 그 다음 뭔 얘기하겠어요? 대학의 흔적들을 지금 대학이란 책에 담았다는 거죠. 대학의 교과 과정의 핵심을 대학에 담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먼저 소학 얘기부터 꺼낸 겁니다. 소학은 그런 데 들어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소학이 과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가 말한 지금 과학적인 자연과학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인문과학의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은 지덕체예요. 자, 예약 사오 서수 그러죠. 소학에서 가르쳤던 과목들 예절, 음악은 덕에 해당되고요. 지혜는요, 글자의 원리 서, 수학. 수학이나 글자의 원리, 체육은요. 사오, 말, 술에 몰기, 말 몰기, 화살 쏘기. 요즘 같으면 사격이나 운전이죠. 사격, 운전, 글자의 한자의 원리에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생활 백과예요. 한자 원리 하나하나 이해하시면. 한자의 원리, 수학, 그러니까 지식과 수학, 그리고 예절과 음악은 덕육, 지육, 덕육, 체육을 다 가르쳐요. 소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 법칙이 빠삭하다고 해도 양심을 모르면요.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뭔 얘기냐면 예절 전문가가 되겠죠. 소학만 나와도.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례를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 정도 허리 숙이고는 다 전문가예요. 근데 왜 이 정도 숙여야 되는지는 몰라요. 대학 가서 알아요. 철학 공부를 하니까 왜 그래요? 딱 이게 자명하니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양심이 딱 여기까지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내는 게 철학과 가서 알아내요. 우주의 명령을 따르다 보면 딱 요 정도 하는 게 맞다는 걸 알아요. 그거 알아내는 거는 철학과서 배우고 소학에서 뭘 배워요? 어떻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요, 다.
그래서 여전히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학이라는 거는 철학이 아니고 현대 지금 심리학은 과학인 거예요. 인간의 심리 현상에서 발견되는 보편 법칙만 연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심리는 비슷하게 다루는 것 같지만 철학이에요. 왜? 양심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양심에 입각해서 어떻게 심리를 써야 된다고 설명하면 철학인 거고, 양심 빼고 그냥 심리만의 관계에서 설명하면은 과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심리 전문가라고 양심 전문가는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 전문가인 거지, 양심이, 즉 우주가 어떻게 시킨다는 건 잘 몰라요. 우주가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양심적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명령하는지는 잘 몰라요. 선악은 잘 못 따집니다. 다만 결은, 자명한 결은 알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잘 알아요. 그게 과학자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도 정책 전문가, 정치 전문가, 뭐 법률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많죠. 그런 분들은요, 경제를 이렇게 하면, 정책을 짜면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전문가인데, 그게 근원적으로 옳으냐, 모든 국민한테 이로우냐, 이롭지 않은 건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은 잘 못 내립니다. 이롭지 않다고 해도 해요. 그냥 그 결의 전문가인 거지. 여러분, 변호사 상담하면 법률 전문가지, 그분이 양심 전문가는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 이게 꼼수를 막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결은 너무 잘하니까. 또 여러분도 은근히 바라죠. 좀 나를 위해서 꼼수를 써주기를. 돈을 냈는데 좀 써주. 그러니까 이게 양심 전문가는 아닌 거죠. 양심 전문가라면 이 경우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인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꼼수를 쓰시면 당장에 이건 얻어내겠지만 나중에 나쁜 과보가 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양심 전문가예요. 이런 분이 원래 정치를 해야 국민들을 나중에 풍성한 과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정치를 합니다. 정책을. 당장에 그 효과보다. 근데 그러면 다음에 당선이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런 것도 아시면서도 뭐가 옳은지 우리가 알다 보면요, 답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